들어간 회의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 밑에 깔고 대파 조금, 양파도 조금, 마늘,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는 무, 그리고 우리 해돋이만의 가장 특징인 민물새우, 그리고 미더더, 그리고 동태고니, 알, 고니, 동태고니. 알탕이니까 동태 알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탕이니까 두부도 들어가고 동태 1인분에 두 토막, 2인분짜리니까 네 토막이 들어가고 머리도 넣어서 시원한 맛을 우러나오게끔 동태 머리, 그리고 된장도 조금 넣어야지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. 그리고 소주도 좀 넣어야지 비린맛을 더 많이 잡아주겠죠. 우리의 만들어 놓은 양념이 있습니다. 2인짜리 양념을 넣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육수를 부어가지고 보글보글 많이 끓여야만이 꿀로 나가실 수 있거든요.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초를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하면은 땡초를 좀 더 얼큰하게 넣고 마지막에 팽이버섯과 숟갓으로 구명을 예쁘게 올려서 손님한테 내드리는 겁니다. 아, 사장님 여기 네. 이 동태탕 가지고 이 알탕 가지고 사람들 소주 얼마나 마실 수 있어요? 뭐 짝으로도 마실 수 있고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가 입사실을 해가지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앉아서 드시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지만 육수 같은 거는 무한리필이 되기 때문에 뭐 30병 아니면 40병 정도도 먹습니다. 와, 한 달 내내 먹을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럼요. 3박, 30박, 40박 뭐 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. 6월에